개벽 실제 상황 페이지 38에서 40. 진리 찾아 나선 인생.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21세기 인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 광활한 우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한 소식을 듣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뇌해왔다. 뼈를 깎는 고행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 간 수행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엇 때문에 태어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적과 명분을 뚜렷이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하늘이 인간을 낳아 기르는 깊은 뜻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형극의 길도 감내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세상에 왔다 간 여러 성자들은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 구원의 도덕 등을 가르쳤다. 그들의 가르침도 불변의 위대한 가치가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과 자연과 문명 속에 복잡하게 얽힌 온갖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는 첨단 과학도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종교, 과학, 철학 등 그 무엇도 지구촌 66억 인류의 진리의 갈급증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 우주와 인간의 존재, 인간과 대자연의 관계, 그리고 우주 변화의 신비를 확연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의 사제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베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토마스 베리는 인간의 역사를 우주의 나이 안에서 바라보고 생태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모두 이야기의 문제다. 우리는 두 이야기 사이에 있다. 옛 이야기 Old Story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멋진 새 이야기 New Story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는 기존 가르침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자연과 인생의 목적, 우주의 신비, 인류의 참된 구원과 미래에 관한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새 이야기가 기성 종교와 철학과 과학 등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진리 이야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자연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가? 인간과 만물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문명에 대해 명쾌하게 한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천지 대자연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래 천지 자연을 뜻하는 우주란 집, 우자 집 주자로 인간과 만물을 둘러싼 시공간 전체를 가리킨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 조물주의 본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삼재라 했으며 일찍이 이에 대해 깨어있던 우리 한민족은 천지의 은덕을 기리며 천지를 부모로 받들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천지의 깊은 뜻과 큰 꿈을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동양의 고전 주역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부대인자는 여천지로 합기덕하며 여일월로 합기명하며 여사시로 합기서하며 여기신으로 합기길흉하나니라. 무릇 대인은 천지와 그의 덕을 합하며 일월과 그의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질서를 함께하며 귀신과 길흉을 함께하느니라. 대인 즉 진정으로 깨달은 큰 사람이란 천지와 함께 덕을 합하는 사람이며 일월의 광명처럼 지혜가 밝은 사람이며 천지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이며 나아가 신도와 기륭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시 변화의 틀, 즉 천지가 변화하는 시간대의 큰 틀인 사계절을 알고 그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때의 정신에 순응하여 산다면 진정 이 세상을 보는 안목 크게 열고 광대무변한 대자연 속에서 태어난 삶의 목적을 확연
희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천지 자연과 인간 삶의 변화를 꿰뚫는 새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